예, 안녕하세요. 초로 진초로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약간 다른 컨셉으로 댓글 읽어보기, 댓글 잔치를 한번 벌려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고요. 딱 하나 댓글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카프리초 아랍의 두 번째 연습하기 동영상 올렸지 않습니까? 좋은 댓글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로 고마운 시몬 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아홉 번째에서 열마 뒤에 8분 쉼표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그 앞 음표를 묵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묵음 처리하는 연주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만, 점점점. 타 선생님은, 타레가 선생님. 타 선생님은 왜 굳이 쉼표를 넣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 글을 읽자마자 이렇게 일단 댓글을 남겨서 드렸습니다. 시몬 강님, 고맙습니다. 쉼표의 존재를 생각하시다니 완전 전문가세요. 쉼표는 완전히 무시하는 게 답안사라서, 예, 제가 항상 생각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쉼표로 꽉 채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쉼표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고 일단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약간 악보를 펼쳐놓고 쉼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잠깐 짧게, 오늘은 정말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옆모습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역시 쉼표를 없이, 이제 우리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쉼표라는 건 손으로 딱딱 소음해 주는 걸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쉼표를 지켜라 이러면 소음해 주는 걸로. 다, 디역! 이런 개념일 경우가 한 8,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피아노에서는, 그죠? 페달을 밟는 걸로 쉼표를 와 잡아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계속 울리게 한다든지,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쉼표 화를 멈추면 쉼표가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억지 삼아 억지스럽게 연주할 때 이렇게, 아우, 또 이렇게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왜냐면 억지스러운 건 원래 잘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소음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 거 있죠. 제가 독일에 유학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왜 이렇게 모든 손가락을 예비시키고 뭐 소음하고 막, 그죠? 있잖아요. 줄리아니의 120까지 오른손 연습, 아르페지오 연습 이런 거. 엄지손가락 이제 연주할 때,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거, 착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왜 그거에 얽매여 있냐? 그리고 스케일, 저는 지금도 스케일 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때는 항상 그 다음 줄에 할때그 다음에 나올 음까지 동시에 이렇게 짚는 그게 습관이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제발 이거에서 벗어나라고. 이거는 중요하다고. 누구나의 다 같이 거쳐가야 할 연습이고, 그런데 실제 연주에서는 이거에 지키다 보면 재미없는 연주가 된다고. 넌 살아있는 연주라고 싶어 싶지 않니? 이러면서 제발 그걸 깨서 버려버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왜 그러지? 난잘 배웠다는 소리를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전공할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기타를 전공할 당시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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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익혔을 뿐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1등, 2등하고 공부 잘했던 거, 저와는 정반대였던 사람들 보면은 공부하면 칭찬받잖아요.
칭찬받지 않더라도 자기의 먼 미래를 향해서 어떤 자기 입신양명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공부를 이렇게 선택할 경우가 있듯이, 그죠? 그런 습관이,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전부 다, 아, 칭송받고, 아이고, 착해. 착한 일 하지도 않았는데 착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아마도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걸 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스케일 할 때라든지, 아르페지오 할 때라든지, 어떻게 하면 동작도 좀, 이번엔 좀더 크게. 옛날에는요, 손동작 요렇게, 뭐 어떻게 하고, 그냥 규칙 안에서만 음악을 생각을 못 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음악을 생각한다면 이러든 저러든 다 상관없거든요. 피아노 연주하다가, 피아노 처음 배울 땐 손에 계란 잡고, 그죠? 요런 자세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서 화가 난 그런 모습 표현할 때 어때요? 막 이렇게도 손 모양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손 올리는 것도 하늘 뚫을 듯이 올리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음이라는 문제, 우리는 쉼표와 소음을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몬 강님께서도 소음이란 문제하고 쉼표란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혹시 좀 많은 부분을 갖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왜 소음을 안 할까? 제 귀에는 이게 이미 소음이 된 거거든요. 소음이랄 쉼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 줄리안이라든지 칼레바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고, 그 다음 손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줄을. 이러면서 저절로 소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음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쉼표를 했는지를 갖다가 손 모양으로 보려고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 많이 다람 티람 다람 티람인지 왕팝빔팝빔팝 이건지 다랍 티랍 티랍 티랍인지 워팜 워, 팜, 워, 팜. 각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주하고 싶다는 거. 그러면 그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케이. 여기서 쉼표가 있기 때문에 쉼표는 바로 소음하는 거야. 나는 소음을 해가지고 금을 차단시킬 거야. 해놓고, 왕, 밥, 왕, 왕, 밥. 이렇게 소음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멜로디가 나오는 부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멜로디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소음까지 하는 거, 그죠? 왕밥 빔밥 아니면 왁파왁파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럼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그러면 생각할 때, 아우,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선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여기서, 붐바, 비람, 여기서 굉장히 여리게 해줬잖아요. 그죠? one and two and 부분을 갖다가 항상 좀 여리게 해줬잖아요. 그 말은, 빔팍 소리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니까 예, 저는 그 다음에 나올 멜로디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운다 타라 했을 때그 다음 연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일단은 그 아까 써놓은 것처럼 그죠? 어? 쉼표가 있었네 이거 생각 못했어요 일단은. 그러고 지금까지 예 저의 기억은 어렸을 때 이걸 시작했을 때 그죠? 끼역끼역 거리면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 어렸을 조금만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손가락만 돌아가도 해냈다 이럴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그때 기억으로 해서 멈춰 있으니까 또 쉼표의 부분에서 아 쉼표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따로 더 이렇게 생각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시몬 강님을 통해서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쉼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쉼표는 한마디로 쉼표예요. 저는 이제 제 학생들 꼬맹이들 가르칠 때 쉼표를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4분 쉼표일 때는 노래를 항상 해보잖아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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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런 멜로디가 있다면요. 그럼 4분, 2분, 4분,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거. 다, 다, 단, 다 이렇게 될때 여기 처음 애들은 여기서 쉼표가 있지 않냐고 물어요. 쉼표가 있으면 솔, 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쉼표가 없이 2분음표로 길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라고 물으면 이게 무슨 음이야? 이러면 썰 이러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두 번째 줄에 이 공이 걸려 있으면 이거 솔 아니냐고 하지만 넌 잘못 읽었어 잘못 노래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는 가르쳐요. 솔, 솔, 두 박자니까, 2분음표니까, 이거 이름은 솔, 정 2분음표, 세 박자 길이가 되는 거는 솔이 아니에요. 솔, 세 박자 동안 울려주는 거. 그래서, 제 학생들하고 다른 선생님들, 제자들하고 다른 점,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은, 2분음표는 뭐야? 딱 물어볼 때, 2분음표는 긴 거. 그럼 4분음표는 짧은 거. 뭐 이렇게 생각.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기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런 말이 필요하죠. 그죠? 만약에 2분음표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딱. 끝나요. 그런데, 4분음표, 우리가 그럼 짧다고 생각했던 4분음표에서, 하나, 둘, 셋, 넷, 솔. 오히려 2분음표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름 할 때, 만약에 오음표, 네 박자일 때는, 이거 무슨 의미야 하면, 솔, 네 박자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독일어로는 솔이라고 안 그러고 게라고 그러겠죠.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G는 게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게. 그래서 이럴 때는 게네 박자를 갖다 읽어주는 그런 연습을 항상 함께 하거든요. 제하고 수업을 하면은 처음에 같이 노래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파 솔 미미 이렇게 돼 있을 때 F K K 이런 식으로 그죠? 따라다라 미파 솔 미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근데 거기서 미파 솔 이렇게 되면 벌써 연습이 안된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됐을 때 노래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피아니시모로 따라라라 이렇게 됐을 때 멜로디를 그 다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노래와 멜로디가 일치되는 연주를 하는지. 그래서 많은 제가 이제 한국 분들 저기 유학생 분들 이렇게 초견으로 연주를 하라고 그러면 진짜 땅땅땅땅 일단 연습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향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향하고 싶어요. 눈으로 읽고 읽어보고 계획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연주하는 거. 방금 이 쉼표 부분도 악보를 보면서 생각한 거. 저는 놓쳤어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스타일로 그냥 붐밥 빔밥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죠.
어떻게 할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하고 그다음 악기로 옮기는 그런 연습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바이올린하고 같이 이렇게 앙상블 연습을 했어요. 두 명이서 완전 새로운 곡을 갖다 다루는데, 저는 항상 앙상블 연습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연습하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하는데, 손가락 돌아가는 준비가 아니라 나는 이걸 어떻게 연주하고 싶을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앙상블 연습하는데 서로 내가 하고 싶은 연주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저를 따라와야죠. 근데 상대방이 아니야, 난 너 생각보단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딱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다른 앙상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주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가 연주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다른 앙상블들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다른 앙상블들이 위로 가고 싶으면 우리는 아래로 가고 싶고,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것처럼 그죠? 공이 튀듯이, 저쪽에서 저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왜냐면 똑같이 연주하면 재미없거든요. 따라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음악을 가급적이면 덜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쉼표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 같으면은 이 부분 쉼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다양한 어떤 방법, 다양한 해결, 다양한 해석,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게 있다면 저도 한번 싹 빨아들이고 저의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쉼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시몬 강님 정말 고맙고요. 저의 짧은 생각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질문 가지고 댓글 잔치, 질문에 대답하기,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글로서는 참 적어내는 게 저의 한계라서 그죠? 차라리 더듬거리더라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말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보다는 조율이 지금 많이 지금 세 줄이라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거기다 또 답글도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니야, 당신의 의견에 나는 반대하오.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독일에서 앙상블 연습하면 참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하다 보면 해석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는 피아노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포르테로 시작하고 싶어. 이런 의견 때문에 싸워요. 나중에는 방문을 갖다가 쾅 닫고 나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나가요. 그럼 전부 다 쭈뼛쭈뼛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앙상블에서 이렇게 되면 의의가 상하고 좀뭐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다시는 안볼 경우가 99%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일과 사생활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자, 5분간 휴식, 커피 한잔 마시고 하자. 이러면 방금 문 박차고 나갔던 그 친구도, 커피, 나는 블랙, 난 설탕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분 동안 막 웃으면서, 야, 요번에 무슨 일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연습하자. 이러면 그때 딱잔 내려놓고 딱 앉아서 심각한 척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난 여기서 피아노로 하고 싶고, 너는 포르테로 하고 싶다고 그랬지? 한번 그럼 서로 해보자. 그래서 피아노로 하는 거 한번 해보고, 한 번만 더. 그다음 포르테로 하는 거 하는 것만 좀. 그래, 피아노로 하는 것보단 포르테가 낫네. 아니면 반대로, 포르테보단 피아노가 낫네. 의견 좁혀지는 거예요. 분명히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니야! 당신의 의견에 나는 반대하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 안에서는 뭐든지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쭉 보이시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볼게요. 그럼 안녕! 어우, 조율.
기타 앤류 쩔어.